제가 이거 사명명령 하는 거 브랜드 네이밍을 갖다가 버리고 마케팅 비용을 다 날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당신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죠. 정치 흐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있었을 때와 다르게 이제 KH 그룹도 잡혀 들어가고 쌍방울도 잡혀 들어가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검찰들이 힘을 내서 일망타진을 하고 있죠. 일망타진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다음 타겟은 어디로 갈 건지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이제 흐름이 바뀌면서 이쪽 부분으로 조금 조져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제이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은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공유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전용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늘려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장마감 시황, 꼭 보시는 게 좋아요. 그날그날의 이슈에 대해서 저희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알려드립니다. 검찰, 빗썸 주가 조작 원루, 이제 원영식 전 철옥병 회장을 갖다 구속 기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이거 작년에 그 강종현이 잡혀 들어갔을 때 이제 줄줄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 9월 말부터 모든 세력들의 그 작전들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올라가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것도 있었고, 급히 테마를 바꿔가지고 시세 조정을 하고 뭐 빠져나가는 애들도 상당히 많았다. 과거 영상들 보시면 아실 거고. 얼마 전 18일 날 이렇게 회장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초록빛 미디어가 드디어 거래 정지가 되었고, 그 거래 정지 이후에 이제 상장 적격 실질점 심사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요큰 틀이 무너졌다. 큰 틀이 무너지면서 나머지 회사들도 이제 그 조직들이 카르텔에서 흩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뭐 이런 거에서 강 씨를 추가 기소를 했다. 강씨 동생이자 버킷스튜디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강지현 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넘어졌다. 뭐 이렇게 되어있죠.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뭐 콜옵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인바이오젠까지 모두 다 거래 정지 대응이 있고, 그와 연관된 회사들 지금 한 40개, 50개 정도가 옛날 한 1년 전과 다르게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다. 그죠? 3월 달에 뭐 감사 보고서 나왔을 때 이제 괜찮다 괜찮다 했던 그런 이화전기 그룹들도 3개가 동시에 상장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서 개미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초록뱀 그룹 계열사들이 일제히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사면 변경 등을 갖다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초록뱀은 TN으로, 그 다음에 초록뱀 컴퍼니는 시티 프로퍼티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사명명령 하는 거 브랜드 네이밍을 갖다가 버리고 마케팅 비용을 다 날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예시로 삼성이 브랜드 바꾸는 거 보셨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큰 기업들, 뭐 현대 같은 애들이, 현대가 아니라 뭐 과거 이런 식으로 이름 바꾸는 거 보셨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TV 광고 브랜드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최근에 GS건설이 자이에 대한 부실건설로 인해가지고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브랜드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 과거에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초록빛 미디어는 코닉테크란 곳에서 사명을 변경한 거고, 여기 보세요. TN 엔터테인먼트, 초록빛 E&M이죠. 이거는 스카이 E&M, REP, 리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거는 하이드로 리튬에다가 지금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록빛 컴퍼니 보시면은 W 홀딩 컴퍼니, 뭐 SH 승화산업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작전을 하면서 이름을 바꿨던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해야지만 리캠에서 당했던 사람이 나중에 초록빛 E&M에서 또 당하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추적을 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진행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갖다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갖다가 걸리면은 똑같은 종목에다가 손실을 두번 이상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주가 조작 코닉테크 이게 이제 초록빛 미디어의 전신이었죠. 여기도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앞두고 뭐전 대표 이모 씨가 뭐 이런 식으로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었다. 근데 이 이모 씨가 뭐 홍콩 계열 이런 쪽이더라고요. 자, 원래대로 돌아가서 멋쟁이 사자처럼 김남국 메콩 코인 대량 매수 비상식적이다라고 얘기 나왔죠. 메타콩즈 NFT 보유자에게 혜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김남국이 메타콩즈에도 4억을 투자해가지고 4월 만에 3배가 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거는 방탄 기류로 인해가지고 김남국이 뭐 어떤 수사를 받거나 이러진 않죠. 그냥 탈당하고 끝났다. 탈당하고 끝났다. 그래서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냐라고 무척할 수 있었는데, 뭐, 할 말은 당연히 많겠죠. 자금 자체가 뭐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직 확실하게 잡혀있는 게 없으니까. 어쨌든 수억 원을 투자했다. 청렴결백의 아이콘인데, 그죠? 자,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라고, 얼굴이 있어도 얼굴은 지워버렸어요. 이두희 멋쟁이 사자처럼 대표가 받는 횡령과 사기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불구속 성취를 한걸 갖다가 검찰이 뒤집고 재수사 지시를 내렸다. 연관관계가 있겠죠. 지금 뭐 김만국이 메타콩즈라는 NFT에다가 투자를 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두희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에 메타콩즈의 발행자였는데, 이거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두희는 그 걸그룹에 있는 김지중인가 이지숙 씨의 이제 배우자이기도 하고, 어쨌든 서울대 출신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다시 불송치 결정서를 갖다가 엎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진행할 게 있으니까 검찰 측에서 밀어붙인 걸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강압적인 수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마리가 있는데 덮었던 걸 다시 일으키는 걸 수도 있고요. 김 의원의 메콩코인 거래 시점은 22년 2월 14일부터 6월 9일까지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자 정보의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뭐 텔레그램에 지들끼리 얘기한 게 있었다라고 했죠. 이 싸움이 단순히 이두희 멋사랑 우리랑 싸우는 것 같죠 라고 얘기했는데, 미래에셋 상위층 대기업 부회장님들, 코인재단들, 정치권 다 꼬여 있습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닐 거예요. 아마 아리땡 굴뚝에 연기 난리도 없고, 이렇게 실명으로 이런 글을 썼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내용이 밝혀지겠죠. 실제로 라다균 사건, 이때까지만 해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라다균 사건이 터지면서부터 미래에셋이 아니라 메리츠 증권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대기업 부회장님들도 분명히 끼어 있었다는 거, 심지어 플러스로 연예인까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주가 조작 몇 개가 더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유튜버 50만 구독자 그 사람도 잡혀 들어갔고, 또 카페 운영하던 사람도 지금 350억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또 들어갔죠. 이번 코인 투자 논란으로 정치권 내에 김 의원이 특정이 됐고, 뭐 메타콩주 운영했을 당시에 이런 식으로 됐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던 거예요. 덮어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덮은 걸 갖다가 검찰이 한번 뒤집었다. 올 들어서 빗썸이 16개의 코인이 성장했고, 코인원이 5개를 추가했고, 코팍스가 2개를 추가했다. 어떤 거를? 김치 코인을. 여기 보이시죠?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 주춤했던 김치 코인 상장이 올해 다시 늘고 있다. 그런데 두나모는 진행을 하지 않고, 업비트나 코빗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빗썸,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가 초록뱀이잖아요, 초록뱀. 초록뱀은 왜 이렇게 리스크가 큰가를 갖다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 위메이드 압수수색, 위믹스 사기 고소수사. 과거에 제가 위믹스, 이거는 위믹스 발행으로 가지고 돈장난만 하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통수량이 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얘들이 4대 거래소에서 다 튕겨나 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코인원에만 들어가 있다. 코인원과 뭔가 있는 것도 뭐 나중에는 뭐 밝혀지겠지 않아서. 어쨌든 간에 위믹스도 김당국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다. 근데 이 위믹스를 가지고 있었던 장영국 이 사람이 비덴트에서, 그리고 버키스튜디오였나? 하여튼 요거 둘 중에 하나에서 사외이사로 들어갔다가 급히 얘들이 강종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 빗썸과 위메이드, 그리고 위믹스, 이렇게 그림이 맞춰질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사실. 김 의원이 약 20억어치를 사들인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불법 시세 조정 정황을 포착을 했다.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덮었는데 다시 깐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뉴스가 나왔죠. 이화영, 쌍방울이 방북비 300만불을 대납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제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정치 흐름이 바뀐 겁니다. 김남국이 보호를 받았었는데 탈당으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있었던 이 의혹들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메타콩즈, 그 다음 위믹스, 요까지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어진 위메이드와 빗썸, 그리고 버큐스튜디오, 얘들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빗썸과 연관된 게몇 개가 더 있겠죠, 그죠? 뭐 싸이월드 코인도 있을 거고, 근데 걔들은 인트로메디 거래정지 상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코스닥 옴니텔 위지트로 매각이 되었다. 이투데이 김상우 전 대표라고 되어 있어요. 이투데이는 뭐 아시다시피 그런 뭐 케이블 경제방송 이런 쪽인 거죠, 그죠? 옴니텔 주인이 바뀐다. 위딩트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위지트의 최대 주주는 JSI 코리아다. JIS 코리아의 대표이사인 김문수 씨는 김상호 위지트 대표의 부친이다. 결국에는 위지트가 이제 그 옴니텔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투데이가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투데이가 어떤 의혹이 있느냐? 이투데이는 발행인은 김상우로서
한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대주주였다. 뭐 나중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깊이 개입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T사이언티픽 세계 10위 FTX 빗썸 인수설의 거래량 증 14배. T사이언티픽이 빗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FTX 빗썸 인수설에 이렇게 거래량이 14배 나면서 차익 자체를 엄청나게 봤죠. 그런데 이 옴니텔의 최근 이름이 뭐냐? 디사이언티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추려 봤죠. 여기 보시면 위지트를 중심으로 요렇게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여기 위지트도 비덴트와 상관이 있고 티사이언픽을 통해 가지고 EN 코퍼레이션, HLB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 가지고 있다. 중앙 DNM 이런 식으로 다 이어져 있다는 거 과거에 설명드렸죠. 초록빔 ENM 여기 핵심 지금 전략이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이고 거기다가 지금 김남국을 보호해주던 이재명 이런 라인도 위험하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급해지는 쪽이 어느 쪽이겠어요? 여기 있는 다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겠죠. 거기서 이렇게 타고 타고 들어가는 지금 보시면 리더스 기술 투자 여기 있는 애 잡혀 들어갔죠. 임원진 뭐 회계사에 있던 애 리더스 기술 투자 위에 결국에 있었다는 게 누굽니까? 카나리오 바이오나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애들도 결코 뭐 법적인 그런 이제 수사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법적으로 뭐 위반을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수사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투자하실 때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차트는 여기 뒤에 있는 것들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쪽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부동산 리스크가 두각이 되면서 실업률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 스윙도 함께 들어가는 매수 스윙반 두 개를 같이 이용해 보시는 거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요거 두개 합쳐서 원래 정가 20만원, 20만원인 거 12만원 할인 중이고요. 두개 합쳐서 15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올해 15만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위지트부터 한번 보면은 위지트 지금 보면 꼬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죠. 지금 보면은 여기에 꼬리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면서 이탈하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눌러주면서 거래량 터질 때마다 이렇게 위에서 윗꼬리 나오면서 매도하는 물량이 있다는 거알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얘들도 어떻게든 간에 지분을 갖다가 지금 상승을 시킬 만한 이슈보다는 떨어뜨릴 만한 이슈가 더 많다라는 거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타고 타고 들어가면 자기들도 나올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T사이언티픽 과거에 여기서만 보면은 지금 주가의 상승 추세로 보이지만 과거 내용으로 보면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보게 했던 사람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개미 투자들 2017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19년 왔다가 20년에서 이렇게 물려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뭐 과거에 똑같은데요. 옴니테리 때부터도 주가 변동이 이렇게 심하게 많이 움직였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인 회사의 흐름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빗썸을 통해서 차익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초록뱀을 통한 이제 빗썸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수사가 들어간다면 빗썸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빗썸 역시도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티사이언픽 역시도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무언가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뭐 어쨌든 간에 지분 관계가 불분명하고 복잡한 종목들은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어쨌든 여기 세력 지도에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전이 계속 축소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이슈를 타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권이 7,000원이다. 7,000원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5% 오늘 자르고 10%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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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원래 여기 투자했던 금액이 만약에 1억이라고 얘기하면 7천만 원이라도 건진 다음에 이 7천만 원을 올바른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다시 1억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꿈을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절대적으로 이런 식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다려보고 세력지도 있는 종목으로 한탕을 노리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있는 세력지도들, 작전주들의 동향에 대해서 추적 관찰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